안녕하세요. 제이일입니다. 오늘은 자바 11 버전에서 8 버전으로 바꾸는 방법과 마인크래프트 1.12.2 포지 적용과 모드 서버 여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티 프로그램을 켜주시고요. 저희가 접속하던 대로 루트와 비밀번호를 쳐서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띄어나왔던 마인크래프트 스크린 창을 켜주시면 되세요. 왜냐면 이 서버를 먼저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서버를 종료하고 나서 파일질라 프로그램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접속이 바로 가능하죠. 마인크래프트 폴더로 들어갑니다. 서버 내에 있는 이 모든 파일을 지워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run.sh 파일이나 율라 파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쓰는 거고요. 서버 프로퍼티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MOTD나 기타 내용들을 많이 수정 보셨다면 다시 다운받아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셔도 되고,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우셔도 됩니다. 저희는 포지 서버를 열 거기 때문에 먼저 포지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포지 공식 서버에서 저는 1.12.2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1.12.2 버전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스킵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파일을 열었을 때 이렇게 압축 프로그램으로 열리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으로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열리게 될 경우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용 자바를 설치를 해주시거나 자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RGB나 다른 압축 프로그램으로 열리게 된다면 해당 압축 프로그램을 삭제해 주시면 되세요. 이 영상에서는 RG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는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폴더는 포지 서버 파일이 설치될 공간이고요. 폴더명은 임의로 정해 주셔도 되세요. 폴더를 생성하는 동안 자바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자바를 설치했는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운받았던 포지 서버 파일이 자바 프로그램으로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jarpix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서버 파일을 자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arpix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메모장으로 새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안에 내용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에 이름을 바꿔 주어야 하는데요.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 파일명.bat, bat 파일로 바꿔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면 jarpix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jarpix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에 포지 서버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자바 프로그램으로 정상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포지 설치 파일이 뜨게 되면 두 번째 인스톨 서버 설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폴더를 저희가 아까 바탕화면에다 만들었던 포지 서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포지 서버 파일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폴더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새 파일들이 생긴 것을 볼수 있죠. 이제 이 파일들을 저희 서버에 올려줄 건데요. 포지 서버 파일들을 전부 마인크래프트 폴더로 저희 서버 폴더로 복사해서 옮겨주세요. 이게 저희가 킬 실행 파일입니다.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서 이름 전체 선택한 뒤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저희 실행 파일이었던 run.sh에다가 이 실행 파일 부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장한 후에 이 파일을 서버로 올려주세요. 1편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이 파일을 실행시켰더니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이 파일에다가 권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실행 파일을 실행시켰더니 이렇게 자바 언어 관련한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는 저희가 자바 11버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1.12.2 버전 같은 경우는 자바 8버전을 사용해야 돼요. 자바-버전이라고 치면 저희가 지금 사용 중인 자바 버전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자바를 확인하는 명령어는 이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치시게 되면 지금 자바 11버전이 한개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자바 8 버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바 8 버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쳤던 명령어를 다시 한번 쳐 볼게요. 지금 현재 버전은 그대로 11 버전입니다. 따로 설정을 안 했으니까 변함이 없죠.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자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11버전과 8버전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이제 11버전에서 8버전으로 자바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명령어를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번호를 선택하는 공간이 나와요. 어떤 자바를 사용하겠냐고 묻는 창입니다. 여기서 자바 8 버전 같은 경우는 2번에 있으니까 2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지금 뜬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 모드에서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뜨는 오류인데요. 위에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적어주신다면 문제없이 변경 가능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명령어 중에 sudo 관리자 권한이라는 말을 안 적어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떴는데요. 저는 루트로 사용자를 변경한 후에 자바 버전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용자 모드에서 자바를 변경하실 때는 꼭 앞에 sudo라는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 주신 다음에 위에 명령어를 쳐주세요. 그러면 자바 대시 버전, 자바 버전을 확인해 보면 현재
사용 중인 자바가 8 버전으로 변경이 된게 보이시죠? 아까는 위와 같이 11.0.9.1이라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8.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바 8 버전의 설치와 변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용자 모드로 마인크래프트 사용자 모드로 변경한 후에 run.sh 파일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서버 스타트가 시작되었는데요. 율라 파일이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떴죠? FTP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들이 추가적으로 다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율라 파일이나 서버 프로퍼티 필요하신 파일들을 다시 옮겨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포지 서버가 정상적으로 열렸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플레이할 모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우선 서버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명령을 내려주시고요. 모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포지 버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1.12.2의 포지 2854 버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운받았던 포지도 마찬가지로 2854 버전이죠. 이게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뿐만 아니라 플레이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도, 그러니까 저희 컴퓨터도 똑같은 버전의 포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 상단에 스킵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포켓몬 모드고요. 1.12.2 버전의 포켓몬 모드입니다. 파일을 이렇게 받아주고 나서 이 파일을 FTP 폴더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 고침해 보면 폴더들이 많이 생긴 걸볼수 있는데요. 모드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드까지 넣어주시고 난 후에 다시 run.sh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켜지는 동안 저희는 이 모드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저희 컴퓨터에도 똑같은 버전의 포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인스톨 클라이언트를 클릭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모드 파일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검색창 또는 실행창에다가 위와 같이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앱 데이터 폴더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폴더를 들어가 주시고요. 이 안에 있는 모드 폴더, 혹시 모드 폴더가 없다면 MODS라고 폴더를 직접 만들어 주신 후에 다운받았던 포켓몬 모드 파일을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저희 컴퓨터에서 모드를 플레이하기 위한 설치는 모두 완료가 된 거고요. 그 사이에 서버 실행이 완료되었네요. 이제 그러면 저희 서버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실행시키면 1.12.2 포지 버전의 마인크래프트가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 실행시켜 주세요. 그럼 1.12.2 포지 버전의 마인크래프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모드에 들어가시면 여기 포켓몬 모드가 깔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짜잔! 마인크래프트 모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한글화 패치가 되어 있는 포켓몬 모드입니다. 저는 파이디를 선택했습니다.
치자마자 지그재굴이라는 포켓몬을 발견했네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아직 잡을 줄을 모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모드 서버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였을까요? 이 자바 버전을 변경하는 방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되세요. 1.12.2 버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버전의 마인크래프트로 넘어갈 때 자바 관련해서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자바 버전을 변경해서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